Yo,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은 굉장히 좀 재미있는 비디오를 보려고 해요. 왜 재미가 있느냐? 가슴 벅찬 일이기도 합니다. 약간 이거는 프로모션 성격이 있는 음악이에요. 빈지와 베트남의 유명한 여성 솔로 아티스트인데 민 이분이 참여한 삼성 갤럭시 노트 24의 어떤 관련된 음악이에요. 러브 노트라는 이 라이브 퍼포먼스를 볼 겁니다. 곡 제목이 러브 노트고 이 삼성 갤럭시 노트 20이 약간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만들어지는 AR 퍼포먼스라고 합니다. 아주 그래서 좀 배경이 굉장히 증강현실이라 그러죠. 화려하고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좀 매우 놀란 게 민지가 그러면은 갤럭시 노트 20의 모델인 거죠. 대단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또 삼성 휴대폰이 이렇게 해외에서도 이렇게 인기가 있고 삼성이 힙합 아티스트와 협업을 해서 어떤 프로모션용 음악을 이렇게 또 힙합으로 멋있게 만들었고 멋진 무대를 꾸밀 수 있었다는 것에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빈스의 인기가 진짜 대단하다는 게 저는 이 무대를 보면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피처링으로 참여한 민이라는 아티스트의 음악도 제가 몇 개 들어왔는데 미모도 진짜 아름다우시고 음악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가사가 약간 사랑에 대한 얘긴데 아무래도 이 노트 20에 관련된 뭔가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는 은유적인 가사들이 들어가 있어서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보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진짜 이거 시도가 특이하다. Oh, 자켓하고 휴대폰 컬러랑 맞췄어. 오. 이거 비트 되게 좋은데? 그리고 빈지가 이렇게 내뱉는 플로우가 굉장히 좀 무심한 듯이 알죠? 제가 말하는 시크하게 툭툭 뱉는 거. 그게 잘 어울려 이 휴대폰이랑. 야, 멋있다, 이거, 무대가. 오. 아, 이분도 되게 아름다우신 분이다. 이분뿐만 아니라 댄서분들도 아름다우신데? 뭔가 움직임이나 민스의 바이오가 퍼프 데디 같아. 엠부시 스웨셔츠 멋있어요. 와, 진짜 이 무대를 어떻게 꾸몄지? 와, 되게 신기하다. 보면 볼수록 신기해요. 아, 다 이렇게 휴대폰을 들고 퍼포밍을 해야 되는 거구나. 야, 되게 멋있기도 하면서 한국인으로서는 되게 자랑스러운 순간이다. 이게 되게
사실 이런 노트 20 같은 이런 느낌의 이런 무대를 한국에서도 하긴 하는데 오히려 해외에서 삼성이 기획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가수들이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노트20가 땡기게 만드는 프로모션용 러브노트 비디오였습니다. 저는 삼성이 이렇게 힙합 아티스트와 새로운 휴대폰에 관련된 어떤 이런 협업을 한다는 게 되게 좀 멋있는 행보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런 게 잘 없어요. 해외에 나가면 있어. 빈지뿐만 아니라 예전에 갤럭시 휴대폰과 제이지가 협약을 체결해서 제이지의 과거의 앨범인 마그나 카르타 홀리그레일의 앨범의 그 100만 장의 판매량을 삼성이 제이지에게 선 지불을 하고 그 음원을 사서 갤럭시 휴대폰에다가 넣은 다음에 한정판으로 판매를 했었어요. 100만 대를. 제가 알고 있기로 100만 대인데 그러니까 100만 대 안에 구매가 가능하면 제이지의 새 앨범을 갤럭시 휴대폰을 사용하자마자 들을 수가 있는 거야. 지금 또 이렇게 빈지와 민이라는 아티스트가 러브노트라는 음악으로 또 프로모션을 하잖아요. 아 보면 삼성이 이런 음악적으로도 특히 힙합이나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뭔가 해외에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많이 한다? 되게 멋있는 것 같아. 한국도 안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막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한국인인 저조차도 이 비디오를 보는 게 신기해하고 놀라워하고 있다는 거. 민이라는 분은 굉장히 아름다우셨고 빈지의 랩은 좀 진짜 그 도시적이네요. 예, 툭툭 내뱉는 게 절제돼 있고 좋았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